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어 김승훈이에요. 지금이 11월 29일 오후죠. 오늘 새벽에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조별리그 2차전까지가 끝났어요. 예, 대한민국 경기 결과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는 못했잖아요. 뭐 우루과이랑 0대0으로 비긴 거. 처음엔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나한테 진 거를 보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우루과이가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 네, 우리가 물론 가나한테 1점 차로 아쉽게 졌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골문을 두드렸는데 좀 안타깝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골 결정력이 생각보다 부족한 게 우루과이랑 경기를 할 때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루과이가 원래 잘하는 팀이니까 우리가 비긴 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의 두 번째 경기를 보니까요, 우루과이가 그냥 못하는 것 같더라. 네, 좀 약간 지금 머릿속에서 네, 멘탈이 와태리 가태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있어요. 좀 급하게 PPT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16강 경우의 수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참 우리 이런 거 잘 따지죠. 경우의 수. 네, 우선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골득실 차이가 큰 팀이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골득실 차이가 같으면 그 중에서 이제 다득점, 많이 득점한 팀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 다음에 득점이랑 실점도 같아, 그러면 동률인 팀의 상대전적,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까지 동률이면요, 지난번 러시아 대회 때부터 추가된 규칙인데 페어플레이 점수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이 페어플레이 점수가 뭐냐면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 하나를 받으면요, 그만큼 포인트가 깎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옐로우 카드를 한 경기에서 두 개 받는 거 포인트 깎이는 게 또 다르고요. 그 선수가 두 경기에 걸쳐서 두 장을 받는 거하고 그 포인트 깎이는 게 또 다르고요. 그리고 한 경기에서 경고 누적 두 장으로 퇴장이 되는 거, 그 깎이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두 가지 사항으로 경고 두 장을 더블로 받고 거기서 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인트 깎이는 게 다르고요. 다이렉트 퇴장 당하는 것도 포인트가 또 달라요. 이게 되게 찾아보면 되게 복잡해요. 뭐 이런 포인트 차감이 있고요. 감독이나 코치 등 스태프의 카드는 반영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경고를 한 장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잖아요. 근데 감독이나 코치의 카드는 이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동률일 경우에는 동전 던지기 하는 거예요. 앞면 뒷면 해가지고 어느 팀이 올라갈지를 추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서울 표준시 기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당락이 결정될 팀은 카타르가 일단은 개최국인데 이미 탈락이 됐어요. 지난번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차전까지 가서 탈락을 했는데 카타르는 두 경기만 하고 탈락이 됐어요. 그 D조에서는 승점 6점으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F조에서 캐나다가 2패를 당하면서 두 번째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G조, 오늘 새벽이었죠. 브라질이 승점 6점을 결정 지으면서 두 번째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오늘 새벽에 포르투갈이 승점 6점으로 세 번째 16강 진출을 결정을 지었어요. 자, A조의 현재 순위를 볼까요? 자, 네덜란드가 1위고 네, 카타르 개최국인데 탈락했어요. 네, 카타르에게 빨간색을 쳐놓은 이유는 개최국이라서 쳐놓은 거예요. 이게 네덜란드는 이제 카타르와의 3차전 이제 내일 0시죠. 잠시 후에 하는데 카타르와 최소 비기면 자력으로 올라가고 지면 에콰도르랑 세네갈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에콰도르 역시 세네갈과 비기면 자력으로 올라가요. 지면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세네갈은요,
조금 승점이 3점으로 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에콰도르한테 이기는 게 좋아요. 이기면 자력 진출. 그리고 비길 경우 네덜란드가 3점 차 이상으로 줘야지 진출해요. 이 득실차를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야. 네덜란드가 3점 차 이상으로 져줘야 돼요. 근데 네덜란드가 카타르한테 3점 차 이상으로 질것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세네갈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기는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카타르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지. 내일 0시에 이제 방송 켤때 이제 네덜란드랑 카타르의 경기가 아무래도 이제 경기 편성이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가 시드 국가니까 여기에 이제 중계들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쪽은 네덜란드가 올라갈 게 뻔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따 방송에서 에콰도르랑 세네갈의 경기를 볼 거예요. 여기가 재밌을 것 같아. 다음은 비조 볼게요. 비조는 잉글랜드가 첫 경기에서 이란을 6대2로 이겨버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득점에서 많이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차전이 이제 같은 영국 서만에 있는 웨일스랑의 경기인데 웨일스랑 최소 비기면 자력 진출이에요. 그리고 지더라도 대량 실점만 안 하면 올라는 갈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이랑 미국은 네, 축구에서 핵전쟁을 하죠. 미국한테 이기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란이 1998년에 조별리그에서 미국을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길 경우에 웨일스가 잉글랜드 3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만 않으면 올라는 갈수 있는데 뭐 웨일스가 잉글랜드에서 3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웨일스가 얕보다가 이란한테 깨진 거로 보면. 그 미국은요, 일단 이란을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다른 경우일 수는 없어요. 웨일스는 잉글랜드한테 3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이란이 미국이랑 비겨야지 진출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참 까다로워. 시조는 지금 폴란드가 1등이에요. 아르헨티나가 일본한테 져가지고. 그래서 폴란드가 이제 아르헨티나랑 최소 비기면 자력으로 갈수 있어요. 지면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폴란드한테 이겨야지 자력으로 갈수 있고 비기면 다른 거 봐야 되고요. 지면 떨어져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를 이겨서 유리할 것 같았는데 폴란드한테 졌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멕시코한테 이기면 자력으로 갈수 있고요. 비기면 옆 경기 결과 봐야 되고 지면 떨어져요. 그리고 일단은 멕시코, 사우디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그 이외의 경우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기서는 멕시코가 그전까지 한 7번인가 16강 연속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사우디하고의 경기가 남아서 이길 수는 있겠는데, 멕시코가 경기력이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 4년 전에 우리 이겼을 때그 경기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는 잘하면 그 16강 연속 진출 기록이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자, D조. 프랑스가 남은 경기 관계없이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이제 여기서 제일 약한 튀니지랑의 3차전이 남았는데 프랑스가 의외로 튀니지와의 경기에서 힘을 뺄수 있어요. 지난번 대회 때도 세 번째 경기 때 덴마크 만나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랑 덴마크랑 이미 둘다 확정 지어놓고 만나가지고 힘 뺐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힘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호주. 호주는 덴마크한테 이기면 자력으로 갈수 있고요. 비길 경우 튀니지가 프랑스에게 승리하지만 않으면 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사실 지금 비기면 올라갈 수 있어. 좀 유리해요. 왜냐면 튀니지가 프랑스를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
그 덴마크가 지금 의외로 부진하고 있는데 호주한테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튀니지가 만일 프랑스를 이길 경우 튀니지보다 더 많은 점수 차이로 이겨야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덴마크는 일단 호주한테 이기면 된다. 그 튀니지, 프랑스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 덴마크가 호주를 근소한 점수 차로 이겨줘야지. 그러니까 튀니지는 덴마크보다 더 많은 득점을 이겨야 돼요. 사실상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다음 2조. 자, 죽음의 조로 소문났고 그야말로 지금 죽음의 조예요.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스페인은 일본이랑이 경기가 남았는데 최소 비기면 자력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더라도 코스타리카가 승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코스타리카가 일본한테 한판 이겼는데, 근데 이제 큰 점수 차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코스타리카가 스페인한테 7대0으로 져가지고 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타리카가 뭔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요. 일본은 스페인을 이기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 비길 경우 다른 경기의 결과를 봐야 돼요. 근데 코스타리카가 독일이랑 비겨줄 경우 일본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아마 아무래도 코스타리카를 이길 것 같죠? 뭐 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이제 일본이 독일을 이겼듯이 스페인을 이길까? 근데 스페인이 경기력이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독일을 이기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 비길 경우에는 그 스페인한테 너무 많이 실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 코스타리카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스페인이 일본을 이겨줘야 돼요. 독일이 제일 지금 힘들어요. 그 이외의 경우는 탈락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무조건 그다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벨기에가 경기가 남아 있는데 취수 비기면 자력으로 갈수 있어요. 벨기에가 지금 모로코한테 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크로아티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모로코는요, 캐나다랑 최소 비기면 올라가요. 그리고 질 경우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되고요. 모로코가 이번에 약간 좀 희망을 얻었어. 벨기에가 지금 모로코한테 일격을 당해서 크로아티아한테 이겨야지 자력으로 올라가고요. 비길 경우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캐나다는 나가 떨어졌으니까 뭐볼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 모로코가 의외로 경기력이 괜찮아. 크로아티아랑 비겼어요. 그래서 지금 벨기에가 모로코한테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벨기에가 의외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금 벨기에가 이번 때 지금 생각보다 못하거든요. 그렇고. G조. 일단 브라질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세르비아한테 이기면 자력으로 갈수 있어요. 그리고 비길 경우 다른 거 봐야 되고요. 카메룬. 카메룬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브라질한테 무조건 이기고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르비아는 스위스를 무조건 이기고 다른 경기 결과를 봐야 되는데, 카메룬이 브라질을 이기는 것보다 세르비아가 스위스를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자, 그다음은 이제 우리 H조를 봐야 되는데, 포르투갈은 일단 확정됐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경기에서 힘을 뺄 수도 있고 안뺄 수도 있어요. 이제 가나. 가나는 이제 좀 전력으로 낮출 가능성이 큰데, 우루과이한테 이기면 자력으로 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단 포르투갈이 이기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루과이도 가나를 이겨야 돼. 자, 좀더 H존 좀더 세밀하게 볼게요. H존은, 자, 우선 가나가 우루과이를 비길 경우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의 2점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점 차로 이길 경우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한테 1점 차로만 이겨도 돼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 정도로만 잡아주면 우리는 포르투갈 1대0으로만 이겨도 돼요. 그리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다득점을 이길 경우, 이 경우는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포르투갈한테 최대한 다득점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길 경우, 여기가 사실 이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기더라도 탈락하게 돼요. 아무래도 4년 전에 멕시코가 스웨덴한테 져서 우리가 떨어졌죠. 약간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현실적으로는. 자, 근데 우루과이가 이번 대회에 지금 여태까지 한 골도 못 넣고 있어요. 이 우루과이가 지금 생각보다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0-0 무승부나 1-0 승리 정도밖에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가나의 실점을, 가나로부터 좀 최대한 실점할 수 있는 그 위기를 최대한 막아주기를 바라야 되고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한테 2-0으로 승리하는 게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거는 벤투 감독이 2차전 경기 끝나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3차전까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까지 버스를 타고 같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 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작전 설명은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고, 현장 지휘는 세르지오 코스타 수석 코치한테 맡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경기장에 오게 되면 이 구단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벤투 감독은 동선이 분리가 돼요. 무조건 VIP 룸으로 가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을 갈 수 있겠지? 그리고 벤투 감독은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압수당해요. 핸드폰도 안 되고 무전기도 안 돼요. 현장에서는 그 어떠한 지시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기가 끝나면 뭐 경기장이 뭐 와서 뭐 얘기를 하거나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그래서 코스타 코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벤투 감독의 이 전술 틀 짜는 거를 그동안 코스타 코치가 보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좀 위안이다 할 수는 있겠죠.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경우의 수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안정권으로 가려면 우리가 4년 전에 독일을 2점 차로 이겼듯이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가 하나는 확실하거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유벤투스 시절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노쇼 했잖아. 경기 안 나왔잖아요. 그거 지금 아직 우리도 많이 화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우리 포르투갈을 이겨야 될 동기가 확실해요. 호날두 참교육시켜줘야 되거든. 물론 이제 포르투갈이 탈락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쩌면 이게 포르투갈이 좀 힘을 뺄 가능성이 좀 있겠지? 약간 그거에 좀 기도메타를 걸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보다 사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최대한 잡아주는 게 이게 더 힘들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가 이기는 걸 바라는 게 더 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4년 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 우리 일단은 뭐 16강 못 올라가도 좋아요. 좀 최대한 포르투갈을 좀 이겨보고, 우루과이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긴 하겠는데, 네, 일단은 우리 마지막까지 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볼게요.